우리 초대 받았어요. 그 이순재 선생님 그 공연 초대권 받았어요.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는 그 날 또 찾아가가지고 좀 응원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좀 화이팅 하시라고. 내 와이프가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. 저희가 또 결혼식을 초대를 줄리엔이 못해가지고 네. 선생님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나 그런 건 몰라. 결혼 한국 문화는 난 너무 헷갈려. 그냥 가면 되지? 이래가지고 어 아닌데 뭐 준비해서 가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딨어 우리 그 초대받은 거고 도시락을 일단은 좀 가져가면 어떨까.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야 해서 가면 되지. 예. 너무 뭘 안 가져가는 것 같아. 좀 그래도 꽃은 챙겨야 될 것 같아. 왜? 이거보다 더 많이? 내가 아까 그랬잖아 스태프분들 40명 커피. 계시대. 그래서 40명 커피랑 스콘 사가자. 스콘. 그것도 미리 전화해야 되겠다. 한동 문제라고 해서 재판들 씨 직접 처분당하는 것도 몇 번 봤어. 그냥 팔자리에 하고 살았다고요. 이 연극은 저 6.25 전쟁을 테마로 한 연극이에요. 그때 그 시대 얘기. 이제 선생님은 뭐 선생님 몇 년 사셨어? 67년도에 그래 32살에 장가를 갔어요. 그럼 선생님 그 진짜 오랫동안 결혼하는 생활해서 혹시 우리한테 약간 조언 같은 어드바이스 같은 거 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? 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는 거 잘 사는 거 그거는 신랑이랑 신부가 우선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눠라 이거예요.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눠라 이거예요. 아니, 살다 보면 또 톡닥거리게 된단 말이야. 맞아요. 근데 그것을 그날 밤을 남기지 말아요. 그날 밤에 해결을.